부장님. 야, 딱 봐도 저게 진짜 비법. 그리 능가천. 바로 12시간 동안 우글인 사골 국물. 젤라틴처럼. 근데 저기 사골은 설렁탕이고 우리는 갈비탕 끓이는 건데 그렇게 푹푹 떠넣는다면? 그 설렁탕을 먹으면 국물은 맛있는데 뭐 양지 몇 덩이밖에 안 들어갔고, 갈비탕을 먹으면 뭐 고기는 푸짐한데 국물은 좀 닝닝하고,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한번 섞어볼까 하다가 이렇게 비율을 찾은 거예요. 그렇다. 뼈국물인 설렁탕과 고기국인 갈비탕 사이에서 황금 비율을 찾아낸 차장님. 두 가지 장점 모두 살려야 하기에 세네 시간 동안은 꼼짝달싹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한단다. 고집과 정성으로 끓이는 결과 맛있겠다.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황금 국물이 탄생했다. 갈비탕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렁탕도 아니고 그 어느 중간쯤 되는 호미한 빛깔과 맛.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는 애칭이 있다는데. 사장님 갈롱탕 한 그릇 주세요. 갈롱탕 하나 주세요. 갈비탕과 설렁탕이 합쳐져서 갈롱탕. 때깔 한번 곱다. 맛있다. 거슬거슬 잘 겨진 밥 한 술 푹 떠서 말아주면 오장육부 뜨끈하게 해주는 그 맛. 우리가 일반 먹는 갈비탕은 이제 맑은 갈비탕인데 이거는 사골을 우려내서 그런지 걸쭉하니 담백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곳 갈롱탕 특별한 원칙이 하나 더 있다고. 하루에 한 80개 정도만 끓이고 있어요. 그날 조리한 음식은 재고를 남기지 말자는 원칙으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. 가장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양만 조리하겠다는 철칙이 바로 대박 갈랑탕의 두 번째 조건이다. 뜨끈한 갈랑탕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메뉴가 있어서니 바로 매운 갈비집. 대파, 고추, 월계 수잎 등으로 누리네 꽉 잡은 갈비에 차장님이 개발한 특제 양념들 넣고 새빨간 옷 입힌 갈비집 뚝배기에 담아 완성. 갈비탕에 갈비로 만족할 수 없는 분, 뜯고 싶고 맛보는 갈비의 매력 확실히 느껴보고 싶다면 꼭 선택해야 할 메뉴라는가. 엄마 한 번에 호로록 빠지는 연한 갈비살. 애들 입맛에도 딱인 것 같은데. 아이고 잘 먹네. 소고기가 쪼이지도 않고 그냥 부드럽고 그냥 매운데도 쓱 넘어가네요. KBS